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경수입니다. 이번에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한강우 역할을 맡게 됐고요. 강우는 소설가를 꿈꾸는 고등학생으로 나오고 추리소설 작가인 장재열 씨의 열렬한 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이 혼납니다. 강우는 씩씩하고 밝은 아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속에 아픈 기억이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저는 소감은 이렇게 너무나도 좋으신 선배님들과 작가님, 감독님이랑 함께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엄청난 열렬 팬입니다. 네. 그리고 연기업도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를 보고부터 열렬한 팬이 됐고요. 그때 조인성 선배님의 머리도 따라서 잘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연기 호흡은 제가 호흡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너무 큰 표현인 것 같고요. 항상 촬영장에서 선배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잘 이끌어주셔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재밌게 배우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